박범 씨의 나이 논란도 좀 약간 좀 논란이 네. 있었어요. 파생된 해프닝 같은 거였고 PD 수첩에서 그 비교해서 그래픽을 하나 넣었는데 뭐 대기업 사람과 박범 씨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이를 적었는데 박범 씨 나이를 31살이라고 적은 거예요. 그때가 지금 31살이었으면 지금은 40 나랑 공감이네. 79, 89? 네. 나이 아니냐. 우리 친구네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에는 내가 산다레박이 박보험한테 언니라고 하는 걸 들었다더라고 이런 것까지 막 하고 뭐 과거에 언니라고 무슨, 하는 걸 들었다고요? 네 그런 이제 그런 루머. 게 나, 네, 루머가 오, 나오고 예, 예. 과거에도 뭐 박보험 미국 기사에 박보험이 고등학생으로 이제 1998년에 적혀 있었다 네.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계속 진짜 나이가 다른 건가? 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PD 수첩 쪽에서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다. 실제로 뭐 박범 씨 친언니 나이가 80년생. 저랑 동갑이고. 예, 예, 예.